예, 바로 1위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혁신의 이건희 회장 꺼낸 인류한 교수.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장 인선이 꽤 늦어졌던 국민의힘인데요. 오늘 아침에 당을 쇄신한 인물로 보시는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푸른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제가 아직 그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약속합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인선을 논의할 건지 혹시 바꿀 생각 있으세요?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거를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출마 계획 있으세요?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새 혁신위원장 일성 주목할 만한 메시지들이 참 많아서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새 혁신위원장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앞 쭉 들으셨던 것처럼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생각 달라도 미워하지 말자. 일단 하나하나의 이 문장과 맥락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1993년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전 임원들을 이건희 회장이 다 소집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보신 화면처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선언을 했죠. 저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베스트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파는 양판점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 거기에 삼성 제품은 저 구석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류 제품을 해서는 삼성이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삼성의 혁신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삼성은요, 구미공장 등지에서 이 전자제품을 모아놓고 다 화형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직원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됐죠. 예. 그 선언 이후로 결국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글로벌 탑 기업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이 있는 것인데 인요한 지금 위원장이 바로 그걸 이제 예를 든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저희의 먼지가 쌓여 있어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 보시면 압도적인 표차로 결국은 낙선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대충 뭐 영남의원 중심으로 몇 명 해서 그냥 당선만 되면 된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일성으로 저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내려갈 준비하라. 그리고 모든 거 다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전제 처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의 어떤 개혁이 아니면 국민들은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족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저 한마디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생각은 지금 한 110석 남짓인가요? 국민의힘의 그 의원 수가? 그렇죠. 당대표 포함해서 누구도 지금 다음 공천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총선 질 게 뻔하니까 인요한 교수의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저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조차도. 지금 뭐 서대문갑 출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본인을 임명했던 김기현 대표마저도 자신마저도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겁니다. 특히 그동안 윤핵관이라고 했던 아마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수술대에 올라서 국민의힘에 메스를 대겠다. 보시는 것처럼 1993년 삼성의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는 이건희 회장의 말을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인용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1959년생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째 공헌한 외국인 가문 출신이고요. 호남 출신의 1호 귀화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지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임용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의 임함.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생기는데 전라도 촌놈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사인데 의사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다르네요. 저쪽에서는 태극기를 안 들고 뭐 이상한 걸 들던데 우리는 태극기 드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12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전라도 땅에서 4대를 지냈는데 사랑도 많이 받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 너무너무 변질이 되고 10여 년 전에 이제 민주당이 변질됐다는 말과 함께 여러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활동도 함께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전라남도 순천 출신인 인요한 위원장, 미국인 선교대 후손이고 본인은 또 5.18 때 외신 통역까지 했고 집안 대대로 전라남도 호남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 일단 전 국민에게 잘 알려진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요한 교수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 금방 말씀하신 이력을 보면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정치적 입장으로 저는 보여요. 중도 보수. 예.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2012년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지금의 후보 유세 현장에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6.25 참전 용사가 부모님 저기 조상에 있으시고 그리고 또 본인도 사실은 본래 이 선교를 통해서 집안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또 5.18 때 통역을 맡았던 일도 있고 예. 또 가장 좋아하는 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푸른 눈을 가진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실제로 과거 조선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로 변화시키셨던 게 바로 선교사의 업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또 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호남에 대한 사랑, 또 통합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계속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 전체 통합의 측면과 그러면서도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혁신과 변화 이런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가장 적임자로서의 인생을 산 게 아닌가. 김근식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크신 건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 스스로가 삶이 그랬고 예. 또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또 했던 이야기도 아이와 부인 빼고는 다 바꾸라. 이거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았던 게 통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통합과 혁신이라고는 두 가지의 화두를 꺼냈던 것이어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은 위기 상황의 마지막 구원투수입니다. 이분이 제대로 구원투수 못하면 사실은 야구 경기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투수로서 일단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앞서 과거 화면도 만나봤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인수위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보시는 저 화면 그리고 2012년에 특별기와 1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 개발. 뭐 의사로서만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아직 정치 경험은 없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다만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는 뭐 민주당 정권의 이제 대북 관계를 좀 비판한 적도 있고 혹은 여러 문제점 특히 이제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에 좀 실망한 듯한 내용도 비쳤었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요한 교수가 과거에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예. 본인은 어쨌든 전라남도 순천 태생이고 전라도에서 4대째 가문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이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교수가 그 대북 구호 사업의 일환으로 29번 방북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비참한 실상들을 목격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요한 교수 표현에 따르면은 북한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민유한 교수가 보기에는 약간 편향된 그런 대북 정책을 펴는 것에 실망해서 자신은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 생각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좀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에 참여하고 그 인수위의 국민대통합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예. 아마 이제 보수 쪽에 정치적으로 좀 가까운 그런 행보를 해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무슨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이제 그런 행보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국민통합 이 저 혁신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그런 여당 내부의 혁신 작업을 얼마나 원만하게 이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명이 됐고 뭐 그전부터 사실 인요한 위원장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혁신이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인요한 교수님께서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더니 국민들 지지가 엄청 높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혁신인의 활동하고 우리 당도 그 뜻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우리 인 교수님께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좀 그런 창의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국민의 우리 당이 또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자 한 거는 좀 기회를 주세요. 좀 시간을 좀 배우는데 뭐 예수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 군대는 무슨 3일 먼저 가면 3일 부터 가니까 형님이신데 뭐 전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뭐 공식적인 첫 상견례 성격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건 분명한데 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 중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걸 이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얘기했어요. 보시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수도권 민심 혹은 중도층 젊은 층에서 많이 등을 돌렸다면 얼마나 대수술을 할 건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 진짜 당대표보다 오히려 많은 내년 총선 관련해서 모든 많은 권한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던 혁신이기 때문에 아마 중점적으로는 이제 공천 관련된 것이 이제 아마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겁니다. 공천 관련된 제도, 그다음에 어떤 물갈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해야 될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보면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저도 불출마라면 안 하겠습니다 라든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지 않겠는가라는 또 저는 전망도 해봅니다. 잠깐만요.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김기현 대표가 권한을 좀 안 주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이 안 오는 거 아니냐 혹은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총선에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위치와 처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만큼 뭐 내부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인연 위원장에게 많이 줬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없이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린 뭐 뭔가 정말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야기한 대표 입장에서 예. 혁신위원장 해세우는데 그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고 과연 혁신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왜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를 했습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그것도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결국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당의 어떤 물갈이와 공천시의 혁신인데 그 혁신을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저는 빼고 딴 사람들 다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맡기는 그런 차원이라 본다면 어허. 저는 아마 이 인요한 위원장이 무서울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한 걸 보면 예. 저는 김기현 대표의 그런 결단도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사실은 새 혁신위원장 임명 전부터 최근에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 뭐 밖에서도 김한길 비대위원장 설이 뭐 하나둘 나왔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오래 독대한 인물로 최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과의 연관설 이런저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왔는데 김한길 위원장 오늘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3지대 비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언급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혹시 그래?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신당 창당이 아니라는 고맙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서 본인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창당설에서 선을 확실히 그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인요한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만났고 아마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한 게 김한길 위원장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관측을 좀 하셨어요? 이게 참 우연찮게도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어떤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어떤 지금 국민의힘의 개선 지금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 또 그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 간의 어떠한 공통점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같이 정치를 한 김한길 대표, 그다음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가들과도 친했다고 하고 오늘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와서 라디오에서 한 말도 본인도 인요한 위원장에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 본인은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김기현 대표와 임요원 위원장 간에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임요원 위원장을 선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저는 아니면 용산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친다면 예. 저는 어찌 보면 임요원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의 가장 큰 몫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의힘 내부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일단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짐의 끝이니까. 뭐 강력한 혁신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 세워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천하람 위원장 얘기도 어떤 의도 갖고 된 카드인지 지켜봐야 된다. 비윤계에서는 좀 시작부터 약간 흔드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김한길 대표 추천설이나 김한길 대표 뭐 배우 조정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처음부터 시작을 좀 흔들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왜냐하면 외부 인사가 와서 전체 혁신의 칼을 들고 과감한 개혁과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건 누구 꼭두각시다. 누가 세운 거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방어막을 치는 걸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했던 모두 발언처럼 진짜 아이하고 부인 백으로 다 바꾸겠다는 의지. 그리고 생각은 달라도 미워하지 말자라고 통합의 의지. 이런 변화와 혁신의 통합의 의지로 가겠다는 사람은 그대로 보여주고 성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친한 거 아니냐, 누구랑 아는 거 아니냐, 누가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 대표와 인요한 교수가 알 수 있죠. 저도 인요한 교수 개인적으로 압니다. 예.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두가시가 되고 추천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저분을 안다고 추천하고 싶어도 추천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1차원적이라서. 아니, 정치 이력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 전혀 예. 아니죠. 예. 정치를 모른다면 모를까. 오히려 추천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를 했던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 또는 당내 논의 또는 용산의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기현 대표가 정말 혁신적인 주문을 통해서 인요한 교수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인요한 교수와 마치 김한길 위원장과의 연계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을 흔들고 새로운 혁신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저하고 불편해하는 기득권 내부의 세력들의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요한 새 혁신위원장의 이런 쇄신 의지와는 별개로